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집소리 다리님입니다. 이번 현장은 싱크대인데요. 세동씨입니다. 세동씨. 네, 세동씨. 여기는 세종 정부 세종청사입니다. 잠시 후 정회장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진동 한뜰마을이라 합니다. 한뜰마을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아이고, 그래도 여긴 주차장이 금방 찾아왔네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싱크대가 역류를 하나요? 아니에요. 역류는 안 하고 물만 안 빠져요? 네. 아예 안 빠지는 것도 안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확인시켜서 주고. 쭉쭉. 네. 네. 시원하게 뚫어 드릴게요. 네. 다 죽어야 되나요? 네? 다 죽어야 되나요? 어떤 거야? 아니. 다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는 이제 상태 봐서요. 네. 네. 그걸로 다 뚫리면 저희 어떻게 먹고 살아요. 저 요거 좀 뺄게요. 싱크대 일단 석션 해드려야 돼. 네.
아니요, 잘 해결됐어요. 잘 해결되고, 여기 배관도 물 잘 빠져서 이거 한번 더 청소해드릴 거예요, 제가. 여기 안에도 제가 다 색칠해드릴 거예요. 여기도 깨끗하게 다 해드릴 거예요. 일단 여기는 이제 잘 뚫어서 물 잘 내려가요. 예, 일단은 여기 싱크대 배관도 조금 슬러지가 있어서 이거 마저도 제 다 털어드릴게. 고객님, 청소 다 했고요. 여기 같이 한번 좀 보십사 싶어서 보시면 이게 이제 거꾸로 뺄게요. 보시면 깨끗하죠? 배관이 깨끗하죠? 기름된 거 막힘 없이 이제 청소 다 했어요. 벽에 붙었던 기름 슬러지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. 찌꺼기들도 있고요. 여기 막힌 것도 있고, 이게 이제 음식물이 쌓이니까, 기름 슬러지들이 쌓이니까. 근데 여기 배관 구조는, 여기 제가 세종시 아파트 많이 다녀봤지만, 여기는 물 잘 빠지는, 사모님은 좀 복 받으신 아파트네요. 네, 여기 안 좋은 아파트 많아요. 저 화장실, 네. 저기 세면대도, 네. 이제 일정하게 포크링 부어주면 돼요. 예. 그럼 또 잘 내려가요. 네. 예. 또 확 예. 지금도 잘 안 내려가요? 네. 지금 잘 안 내려가요? 세면대? 부어가지고도 잘 아, 네. 아니, 한번 보고, 아니면 저거 또 한번 빨아들여 보려고. 세면대. 안 내려가지 않고 한다면. 이제 물 잘 빠지고요.
털어볼게요 이제. 예, 세면대 잘 안 빠진다고요? 자, 한번 빨아들여 줄게요. 뭐가 조금 짜려 나오네. 정말 덩어리 같은 거는 체에 잘 걸리셔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네요. 네. 예, 예, 다 됐습니다. 어,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가보겠습니다. 예. 아, 네, 네, 그렇게. 무슨 다른 거 뭐 변기도 마찬가지고요. 뭐 욕실 하수구 다 막히면 연락 주세요. 네. 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현장은 뭐 보일러 배관인지 뭔지 아무튼 뭐 누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이 이상해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어? 어, 뭐야? 아. 잠시 후 배수부 동시풍부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교통병원을 감지 중입니다.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. 뭐야, 길을 어떻게 알려주는 거야?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왜 좌회전하라고? 왜 좌회전이야? 아. 맞는 거야? 내가 교육부입니다, 교육부. 다음 현장으로 가봅시다. 아직도 세종시는 건설 붐이 살아있습니다. 네. 아직도 지을 땅이 엄청납니다, 그냥. 여기는 크레인이 올려야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. 다 크레인 올려져 있잖아. 네. 여기는 아직도, 세종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. 네. 여기만 건설 붐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. 네. 네. 여기저기 크레인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.